여러분, good morning. 안녕. 아침마다 강아지 시야 시키거든요, 뒤뜰에서. 그래서 밖에 나왔는데 비가 오네요. 추니, 우리 귀요미 추니. 진짜 오랜만이다. 그쵸? 아침에는 비도 좀 오고 굉장히 흐렸는데 지금 날씨 되게 좋아요. 정말 정말 오랜만에 밖에 나왔습니다. 쉑쉑 갈 거예요. 쉑쉑에 고추장 버거가 나왔다 해서 한번 먹어보려고 왔습니다. 바로 여기 앞에 있어요.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들은 쉑쉑 좋아하시나요? 저는 1년에 한 번, 두번 갈까 말까 하는데요. 이번에 한국 양념치킨 스타일 버거가 나왔다고 해서 다녀와 봤습니다. 줄 서서 기다리는 동안 웹사이트 함께 볼까요? 클릭하자마자 메인 페이지에 한국 버거가 이렇게 있네요. 저는 쉑쉑 가면은 주로 먹는 건 이거예요. 바로 쉑스테이크. 쉑스테이크는 치즈버거랑 그리고 버섯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이 버거에 있는 버섯은 굉장히 두툼하고 주시합니다. 너무 맛있어요. Flying in from our South Korea shakes. 1월 5일? 나온 지한 달도 안 됐네요. Korean style fried chicken has finally landed in our US shacks. Finally landed. 이렇게 얘기하니까 뭔가 자부심, 기대감, 이런 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리미티드 타임이래요. 그러니까 정식으로 메뉴에 들어간 게 아니라 잠시 동안만 이렇게 선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드셔보지 않으신 분들 있다면 가셔서 한번 드셔보세요. 고추장으로 덮여 있고, 그리고 크리스피 치킨 브레스트, 그리고 화이트 김치 슬로우 이렇게 돼 있대요. 여기 초이스 김치, 내 김치를 사용했다고 하는데 웹사이트 가볼까요? 최신애가 만드신 김치 회사인가 봐요. 와, 포장이 너무 세련됐는데요? 앙증맞고 그렇지 않나요? 이렇게 외국에서 김치 회사를 차리시는 분이 있다니 처음 알았어요. 너무 멋진데요? 보니까 여기 김치가 두 개에 12불 99, 그리고 이한 팩에 18불 99. 가격도 한인마트에 있는 김치랑은 그렇게 크게 차이 안 나는 것 같고 좋아 보이는데요. 다시 쉑쉑 사이트로 가보겠습니다. 고추장이 어떤 양념인지 간략하게 설명이 돼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김치. 김치가 한국의 어떠한 음식인지, 그리고 김치가 어떠한 재료로 만들어졌는지 간략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먹었던 음식은요, 요 버거랑 그리고 밀크쉐이크. 이 밀크쉐이크 이름이 블랙 슈거 바닐라 쉐이크? 이렇게 두개 먹었어요. 안에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밖에 앉으려고 나왔는데, 와, 오늘 바람 진짜 세요. 봐봐요.
나무 흔들리는 거 보이시나요? 자, 치즈 프라이스. 이건 뭐지? 치즈 버거? 그리고 이게 고추장 버거. 이거 뭐였지? 브라운 바닐라 쉐이크. 그리고 물. 이렇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양념치킨, 자꾸 양념치킨을 먹어. 양념치킨 버거 먹었는데, 냄새는 좀 양념치킨이랑 좀 비슷했거든요? 근데 한 입 딱 먹었을 때, 매울 것 같아! 라는 느낌이 조금 들다가, 살짝 달짝지근하면서, 그렇게 막 짜지는 않은데, 맵진 않았어요. 저한테는. 그리고 좀 양념치킨 맛은, 한 10% 났나? 그랬어요. 근데 치킨이 되게 맛있어요. 겉에가 약간 바삭하면서 속은 되게 촉촉? 그 치킨은 맛있었어요. 괜찮은 양념 버거 같아요. 근데 딱히 한국 스타일 양념 치킨 버거라는 이름이 어울릴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외국분들 입맛에 맞췄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아, 그리고 이거 양념 치킨 버거 그 옆에 같이 사진이 있었던 메뉴거든요. 그 브라운 슈거 보바 밀크티가 되게 유행이었잖아요. 지금도 유행인가? 그래서 그거 때문에 이렇게 브라운 슈거 바닐라 쉐이크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엄청 달지 않아요. 괜찮아요. 점점 더워지고 있어요. 저 오늘 그냥 셔츠에다가 이거 얇은 가디건 하나 입고 있거든요. 청바지에다가. 바람은 많이 부는데 햇볕이 정말 뜨거워요. 보시면은 반팔에 반바지 입고 다니시는 분들도 볼 수가 있어요. 날씨 완전 좋은데? 여기서 바람만 좀 줄어들었으면 더 좋았겠다. 파란 하늘 보이시나요? 이것이 바로 텍사스입니다. 타운스퀘어 그냥 한 바퀴 걸었고요. 지금은 여기 옆에 있는 샘스컷 가보려고 해요. 이쪽에는 삼성, 이쪽에는 LG. 와우. 오, wireless charger. 핸드폰 차저구나. 40불이면 진짜 싼데? 여러분, 발렌타인 데이가 다가오고 있어요. 푸드코트 문 닫았나 보다. 불이 꺼져 있네. 나 어렸을 때 이렇게 바코드 찍는 게 너무 멋있는 거야. 어렸을 때는 되게 이런 거 해보고 싶었어. 하고 1, 2, 3, 4.
파란 색깔? 야, 카드 번호 보여. 내가 모자이크 해줄게. 어떡하라고. 인서트 해야지 뭐 하는 거야. 한국에도 샘스 있어요? 코스코만 있어요? 아. 여기 샘스는 갑시다. 여기 샘스는 코스코처럼 저기 나가면서 영수 좀 보여드려야 되는데 한국도 그래요? 한국도 그래요? 오, 신기하다. 집에 왔습니다. 아, 운전하는데 너무 졸렸어요. 아, 오늘 오랜만에 브이로그 찍으려고 했는데 찍었는데 어떻게 나왔을지 모르겠어요. 제대로 말은 했을지 뭐 했을지 편집을 해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또 다음에. 아, 요즘에 항상 집에 있다 보니까 촬영할 게 없어요. 그래서 뜸했는데 네, 재밌는 영상 있으면은 얼른 달려오겠습니다. 아, 재채기 나올 것 같아. 여러분, 영상 이렇게 끝나는 줄 알았죠? 밤에는 준이랑 산책하면서 준이 쉬어하거든요. 밖에 나왔어요. 지금 이제 몇 시지? 몇 시지? 6시 13분? 날씨 너무 좋아요. 제가 좀 이렇게 두꺼운 거 지금 입고 나오긴 했는데 너무 좋아요. 하나도 안 춥고 바람도 아까 낮에보다는 덜 불고 온도도 뭐 햇빛은 없지만은 그래도 춥지 않고 시원해요. 잠깐 사이에 해가 이렇게 떨어지다니 갑자기 어두워졌어요. 이 거리가 준이가 쉬어하러 및 산책 가는 코스입니다. 아, 날씨 너무 좋다. 항상 이랬으면 좋겠다. 저는 추운 것보다 더운 여름이 좋거든요. 여름도 힘들긴 한데 여름 겨울 중에 두 개 선택하라 그러면은 전 여름. 그래서 텍사스 날씨가 전 좋은 것 같아요. 겨울이 춥기도 하지만 짧은 거, 그리고 다른 곳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안 추운 거. 영상은 이쯤에서 끝내는 걸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어떠한 브이로그로 올까요? 궁금합니다, 저도.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올게요. 여러분, 저 아빠 코트 샀어요. 진짜 아빠도 사고 싶어서 몇 년을 기다렸는데 드디어 샀습니다. 마음에 들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